안녕하십니까. 서일봉의 야단 법석 제2회차 서일봉입니다. 어떤 보살님이 스님, 제가 살아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하고 질문을 하셨어요. 우리는요, 대부분 사랑하기보다는 사랑 받기를 원하고요. 또 이해하기보다는 이해를 받기를 원해요. 이러한 것들이 결국 마음의 가난인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통과 번뇌를 겪는 경우가 적지 않죠. 어떤 부부가 마음의 갈등으로 인해서 이혼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삶이 재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남편은 갈수록 하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술과 폭언이 늘고, 또 부인은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남자친구를 사귀다 보니까 이제는 이렇게 좋은 세상인데 뭐 더 이상 나는 무시를 받거나 욕먹고 힘들게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한 부부싸움을 한다 해도 우리 육신이 뭐 힘이 든 곳은 시간에 따라서 뭐 찜질을 한다거나 또 약을 바르면 치유가 된다 하지만 가슴에 맺히는 마음의 멍은 사실 쉽게 치유가 되지 않는 것이지요. 또한 어떤 보살님은요, 이틀이 멀지 않는 남편의 폭력으로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려서 그동안은 아이들 때문에 참았지만 이제는 내가 미련 없이 그냥 어디로든 그냥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가 하면, 또한 어떤 남편은 사업에 실패를 해서 많은 빚으로 쫓겨다니면서 직장 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되자 그 아내가 결별을 선언하기도 하고요. 또한 어느 가정에서는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고 해서 또 어느 가정에서는 아내가 바람을 피워서 못 살겠다고 이혼소송을 제기하는가. 또한 어떤 가정에서는 남편이 부모님을 모시고자 하는데 아내는 이혼을 하면 했지 난 절대로 모실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몇 달째 각방을 쓰면서 냉전 상태에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이 옳고 상대는 틀리다 하거나 상대의 허물을 문제 삼으면 삼았지 자신의 허물을 모르기 때문에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그것은 어느 한 사람의 책임보다는 가족이나 부부 간 공동적인 책임이 더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의 상태를 벗어나면 엄청이나 괜찮은 삶이 전개될 것 같지만 결국은 자신이 현재 만든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똑같은 삶을 사는 경우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뭐 언제 어느 곳에 갔다 논다라고 하더라도 거북이는 기어다닐 것이고요. 또한 토끼는 뛰어다닐 거란 말이죠. 우리도 각자 자신의 어떤 그릇의 크기나 모양대로 담을 것이기 때문에 언제 담든 또 어디 가서 담든 결국은 자신의 크기와 모양대로 담게 되죠. 그러고 보면 정말 이혼이라 하는 문제는요, 잘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보면 상대는 자신의 거울이어요. 똑같으니까 만난 것이고, 또 문제가 있다면 어찌 보면 먼저 자신에게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은요, 상대의 허물이나 약점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이게 사랑인 것이지요. 자신의 좋은 것만 사랑하고 나쁜 것은 버리려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조건인 것이죠. 조건이다라고 하면 사랑 없이 돈을 받고 뭐 몸을 판다든지 필요에 따라서 이득이 되면 따르고 손해가 되면 거절하는 장사꾼의 행위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에요. 혹여 자식을 낳아서 기르다가 좋으면 내 자식이고 말을 안 듣고 나 어떤 손해를 끼치면 내 자식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서요, 자식을 키우는 것과 같이 보상 심리가 없는 마음으로 상대에게 최선을 다하되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 남편으로서 서로의 알도리를 과연 얼마만큼 다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자신의 할 일을 다 하지 못한 그런 미안감, 죄송함이 있을지언정 책망은 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자연은 대가를 바라지 않지요. 계절의 아름다움을 만들어요. 만물에 이익을 주는 삶을 살고 있고 또 초승살은 보름달을 만들지요. 그와 같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아픈 상처에 허물을 덮어가면서 행복을 만들어 나간다 하는 생각인데, 우리 모두 다 함께 책망보다는 서로 부족함을 채우고 또 보듬어서 행복의 문을 열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안 좋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지녀 봅니다. 바른 불법, 바른 진리, SI 불교교육방송, 석일봉의 야단법석, 제2회차 석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